빠방 하이. 보고 또 봐도 재밌는 심슨 속 미국 문화. 오늘은 5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축. 미국에 미쳐버린 크기의 샐러드부터 식품 코너 뺨치는 차고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탑5. 5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던 미쳐버린 스케일의 차고들.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집에 차고가 딸려있습니다. 보통 한 집에 차량이 최소 2대인지라 기본적으로 2대가 들어갈 공간, 큰 집은 3대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차만 널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야무지게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온갖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건 기본이고요. 정비소 스타일, 파티룸 스타일, 공부방 스타일, 고급 레스토랑 스타일, 안방 느낌의 생활공간 스타일 등 집에 만능 창고 역할을 담당하죠. 물론 이렇게 다양한 차고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요, 역시 가장 선호하는 건 식품 코너 스타일. 이 미쳐버린 스케일 좀 보세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통조림은 기본이요. 각종 인스턴트 음식부터 다양한 절임류까지 식품 코너 저리가라 할 정도라는. 와,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 대부분 차를 한참을 타고 가야 마트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장을 보러 가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택배도 오래 걸리니 마트에 한 번 가면 최소 일주일치, 많으면 한 달에서 반년치 음식들을 사오는 거죠. 심슨네 장보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기가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아지 대신 코스트모에 장을 보러 온 세 사람. 평소 장을 본 적이 없는 호머는 심란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기로 결정하죠. 맥주는 당연히 놓고요. 바트는 캔디 수업이 있다며 다섯 봉지나 넣고요. 리사 역시 선생님 핑계로 컵케이크를 넣고요. 와인도 떨어진 것 같으니 넣고, 과자나 초콜릿도 없는 것 같으니 또 넣고. 어라? 이것 좀 재밌네. 끝내 정신줄을 놓아버린 세 사람은 카트가 미어터져라 넣어버리는 걸로 마무리. 코스트코를 패러디한 심슨의 코스트모만 봐도 알 수 있듯 미국인의 코스트코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용량 식료품에 가격도 착하고요. 전자제품, 의류 및 가정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은 기본. 육류, 농산물 및 베이커리, 신선식품까지 다양하게 구매 가능하죠. 한번 쇼핑할 때 최소 일주일치는 구매하기 때문에 창고형 매장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킨다는 로티쉐리 치킨. 큼직한 닭을 통째로 전기구이한 이 요리가 단돈 $4.99. 인플레이션 시대에 치킨을 $4.99에 팔고 있으니 인기가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죠. 창고형으로 구매도 가능한데 음식도 싸네. 그러니 사람이 미어 터지죠. 왜 코스트코가 미국에서 인기인지 알겠네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술과 인스턴트 음식에 쩔어 살다 보니 초고도 비만이 되어버린 호머 심슨. 그 모습을 걱정스레 시켜보던 마지는 호머를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날 저녁, 누둥. 왜? 브로콜리 삶는 냄새가 온 집안을 꽉 채웠죠. 설마 설마 하면서 주방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꿈이 아니었다는. 당근에, 브로콜리에, 피망에, 감자에, 아주 채소 파티인데요. 어젯밤 맥을 못 추던 호머를 위해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머의 특급 다이어트. 맥주가 땡기면 피망을 먹고, 과자가 땡겨도 피망을 먹고, 술집에 가서는 피망을 갈아 넣어 만든 피망 칵테일을 마시는 의지까지 보여줬죠. 한 달 후 하루 온종일 샐러드와 피망만 달고 살던 결과는 우와, 3kg가 쪘다고요. 대체 얼마나 먹어댔길래 한 달 내내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냐고요. 네,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먹는 양 많기로 소문난 미국인들, 샐러드도 한 대박씩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샐러드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은 이너겜.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만 먹을 미국인들이 아니 죠. 샐러드 역시 각종 마개조로 별의별 레시피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도리토스 타코 샐러드. 응? 샐러드 과자라 조금 이상할 것 같잖아요. 노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체다치즈, 쇠고기, 신선한 야채 등을 샐러드 볼에 담아 곁들여 먹는 건데요. 카탈리나 드레싱에 짭짤한 치즈맛 도리토스가 버무러져 자극적인 게 중독성이 미쳐버렸다고 하죠. 둘, 젤로 샐러드. 샐러드에 둘러싸인 젤리라.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영 거리가 먼 비주얼인데요. 젤로 샐러드는 당근이나 비트 등을 강판에 갈아 젤라틴과 섞어 굳힌 뒤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견과류, 프레즐 등의 다채로운 토핑을 얹어 먹는 샐러드로 인기가 많다고 하죠. 셋, 스니커즈 샐러드. 보기만 해도 혈관이 꽉꽉 막히는 듯한 이 비주얼. 스니커즈 샐러드는 바닐라 푸딩, 스니커즈, 사과를 휘핑크림에 버무린 뒤 카라멜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샐러드로 포도나 바나나, 캔디 스프링클, 초콜릿칩, 프레첼 으깬 것 등을 주로 토핑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핵달달. 디저트와 샐러드의
중간 포지션이라 그런지 중서부와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디저트 느낌으로 취급한다고. 이외에도 오레오가 잔뜩 들어간 오레오 샐러드,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과일과 코코넛 휘핑크림이 들어간 암브로시아 샐러드, 피스타치오 푸딩을 넣어 만든 워터게이트 샐러드, 바나나 스플릿 샐러드 등. 여름철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야외 파티용에서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샐러드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과일 샐러드 같은 느낌 아닐까요? 마시멜로 처돌이 미국인들,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옵니다. 그냥도 먹고, 핫초코에 띄워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다양하게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시멜로 하면 초코파이가 먼저 떠오르지만요, 미국인들에게 마시멜로는 절대 떼놓을 수 없죠. 얼마나 마시멜로에 진심이냐면요, 마시멜로우 시리얼바, 마시멜로우 잼, 마시멜로우 피자, 마시멜로우 쉐이크 등. 먹자랄 미국인들, 온갖 요리에 마개조 시켜 먹기 바쁩니다. 미국 제과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9천만 파운드 이상의 마시멜로우를 구입한다고 하니 그 수요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죠. 마시멜로우는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을 지녔습니다. 원래 마시멜로우라는 명칭은 습지와 아욱이 합쳐진 것으로, 직역하면 습지에서 자라는 아욱이라는 뜻. 기원전 2000년 고대 이집트인들이 아욱과 식물의 수액을 굳혀 꿀과 견과류를 섞어서 먹었다는 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멜로우에는 뛰어난 효능이 있어 설사, 감기, 소화불량 등 약제나 상처 치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던 19세기 프랑스에서 옥수수 전분을 첨가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고 옥수수 시럽, 전분, 설탕을 넣어 달콤한 디저트로 재탄생한 겁니다. 1900년대 초에는 새로운 마시멜로의 제조 공정이 미국에 도입되며 대중화되기 시작.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죠. 늘 인기 있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열풍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시국 동안 자택 마당에서 캠핑하거나 파티하는 게 대유행. 덩달아 마시멜로우도 인기가 높아진 거죠. 하지만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는 스모어.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쪽엔 크래커와 초콜릿, 한쪽엔 마시멜로우를 합쳐준 뒤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마시멜로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구워주면 끝. 간단하지만 당 충전 제대로이죠. 한번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더 주세요라는 뜻에 스모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모어는 우리나라의 붕어빵과 같은 포지션으로 겨울에 먹는 간식 또는 캠핑 가서 먹는 추억에만 느낌이죠. 요즘 당 떨어지는데 스모어 한 입 먹고 싶네요. 소파에 누워서도, 홍캉스 중에도, 저녁 외식을 하면서도 부모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술. 이건 뭐 거의 매일 술에 쩔어있는 느낌입니다. 뭐 마시는 것까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난리치고 저렇게 깽판치고 음주운전은 기본이요. 개가 되어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경찰서를 집 드나들듯 드나들죠. 호머 술주정 에피소드만 몇십 편이나 된다는. 와? 술주정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숙취. 여기서 궁금증. 우리나라는 보통 숙취에 시달릴 때 콩나물 국밥을 비롯해 라면, 북엇국, 꿀물 등의 해장 음식을 먹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장할까요? 우와, 피자에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까지. 이건 뭐 셀프 고문 아닌가요? 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가거나 기름기 넘치는 고지방 고탄수 음식으로 해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느끼한 음식이냐? 여기에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교수 데이비드 레비츠키는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에 대한 섭취 욕구가 모두 갈라닌이라는 물질에 의해 촉발된다는 발표를 했죠. 연구진은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 갈라닌을 쥐에게 먹인 결과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갈라닌은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섭취로 갈라닌이 생성되고 갈라닌은 알코올 섭취를 다시 조장함으로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브리또, 각종 튀김, 햄버거, 피자같이 고칼로리의 음식들은 접근성도 용이할 뿐더러 뇌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떠올리니 칼로리가 높고 짠 음식을 먹을 수밖에요. 근데 또 이게 속이 든든하네. 자연스레 기름진 음식들이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모두 흡수시켜준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미국인들의 해장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장 피자는 좀...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 스트릿 푸드.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지역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푸드 트럭들, 미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심슨만 봐도 알 수 있듯 미국의 푸드 트럭 인기는 항상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사업시장 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푸드 트럭 사업장은 무려 3만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하죠. 미국 푸드 트럭만의 매력은 바로 전 세계의 요리를 쉽게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샌드위치 같이 전통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이 38%, 멕시칸 위주의 남미 음식은 24%, 아시아권의 음식이 18%를 차지, 독특하고 이색적인 메뉴들을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매력이죠. 그렇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식당 음식의 버금가는 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중산층 시민들의 취향을 저격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건강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미국 푸드트럭의 역사는 19세기 텍사스주에서 유행한 척 웨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척 웨건은 황야에서 벌목꾼들과 카우보이들에게 음식을 팔던 마차를 부르는 이름으로 마차 내부에 있는 척 박스를 펼쳐 평평한 조리 작업대로 만든 뒤 소금에 절인 고기, 감자, 콩, 비스킷, 커피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식재료를 사용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죠. 이후 1936년 최초의 현대식 푸드트럭인 위너모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핫도그를 닮은 푸드트럭은 전국을 순회하며 학교, 퍼레이드, 고아원, 병원 등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후 1950년대에는 아이스크림 푸드트럭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외곽을 걸쳐 점차 시내로 진출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로 인해 많은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초기 비용이 낮은 푸드트럭으로 이동, 지금 미국의 푸드트럭 문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푸드트럭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언제 봐도 흥미로운 심슨 속 음식 문화, 역시 미국 스웩대로 마개조한 음식들은 꿀잼이죠.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문화 몰아보기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